하나님의 양자됨.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 말씀.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아무런 스스럼 없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아빠 품에 안깁니다. 아빠는 자녀를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곳이 아빠 품입니다. 자녀는 아빠 품이라는 안전한 항구에서 인생의 풍랑을 피합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평소 무서워하고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입적됩니다. 양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혈육의 아버지보다 더 풍성하고 안전하고 달콤한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의 노여움을 피하려는 습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든 가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가는 곳 어디든 함께 가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나는 언제든 당당합니다. 아빠를 부르는 자녀는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 웃을 때보다는 울 때,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을 당할 때 아빠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경험합니다. 자녀는 아빠의 능력을 보고 배워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아빠가 되어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아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도전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